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안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여기에는 합심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가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든지 간에 그래도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합심 기도에 감동한 건 숫자가 많이 모이고 무슨 이들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뭐 이들의 그 기도의 양이나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그 기도의 기초에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게 기도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멋있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고 그 언어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상황을 주셔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기도라는 따라합시다. 응답보다는 주님 의지함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식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유추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이 세상의 자연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이거에 감동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뭐 40일을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거에 감동하실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이 두 가지의 진리의 기둥을 붙들고 늘 기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이런 은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